자, 액션. 자, 우리 이번 시간은 고려분화입니다. 고려분화는 428쪽인데, 페이지 428쪽. 고려의 문화 파트. 고려분화는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이제 정치하고 관련시켜서, 우리 사회하고 경제가 좀 관련이 있다면, 정치하고 문화 파트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험 문제는. 자, 일단 고려 문화 할 때는 불교 사상사. 고려는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승려였을 정도로 불교 국가의 면모를 보인다고 볼수 있는데, 불교 사상사에서는 일단 우리 삼국시대도 했고, 또 통일신라도 했는데, 고려시대 보면은, 불교 정책. 자, 428쪽에 보면 태조 때. 오, 당연히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라말여초 요 상황에서 선종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종에 많이 후원을 받아요. 특히 구산 선문이 있었잖아요. 9개 선문이 전국에 퍼졌었는데 그중에 이엄의 수미 선문, 구산 선문 중에서 마지막 선문인데 이 이엄의 수미 선문이 바로 이제 왕건을 지지하는 그런 구산 선문 중에서 선종 중에서 그런 사찰이었는데 태조 때는 그래서 선종을 후원을 많이 받았다. 또 선종을 많이 지원했고 물론 교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는 중대의 오교라고 하는 교종 5개 종파하고 신라 하대의 선종이 9개 산을 중심으로 퍼져서 구산 선문을 이뤘다.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교 구산이 곧 유행했다. 교종 5개하고 또 선종은 하나지만 9개 산을 중심으로 퍼져가지고 선종 구산이 유행했는데 선종을 후원을 많이 했고 또 선종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 요게 태조 때 특징이에요. 또 태조는 뭐 숭불 정책인 거죠. 일단 불교 사상사 가면은 불교 사상. 여기 보면 일단 태조 때는요, 당연히 숭불 정책 이렇게 잡아두셔야 되고, 근데 숭불 정책이라 하더라도 선종의 후원을 많이 받았고 선종 구산 교종도 있었지만 선종이 이때는 많이 파워가 있었다 이렇게 태조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런 다음에 또 후년십제도 불교를 숭상하라고 하고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히 캐치하라 이렇게 민심 수습책이죠. 그다음에 태해정광광광광 우리 광종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어가요. 이어가서 광종 때 여전히 숭불 정책입니다. 숭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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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이것에 입각해서 이때는 광종의 숭불 정책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체제가 좀 정비돼 가고 완비돼 가는 상황 속에서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언제나 교종이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선종도 있지만 이제는 교종이 유행한다는 얘기예요. 교종 중에서는 이제 화엄종도 있고 법상종도 있는데 교종 내에서 파워 있는 건 이제 화엄종단. 화엄종단이에요. 화엄종이 가장 파워가 있었는데 그 화엄종단 내에서 북악파하고 남악파로 또 나뉩니다. 북악파, 남악파, 북악파, 그다음에 남악파. 북악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희랑, 희랑이고, 그다음에 남해.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남악파였거든요. 그런데 북악파의 희랑을 이었던 사람이 이제 균여거든요. 균여. 그래서 이제 균여가 성상융회 사상을 내건다는 얘기야. 성상융회 사상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속무회 사상이라고도 그래요. 무회 사상.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 균여 좀 알아두셔야 돼. 균여, 화엄종단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유행했지만은 광종 때는 또 교종 내에서 새롭게 교종 쪽에서 교종이긴 한데 화엄종도 있지만 천태종에 관심을 또 가져요. 천태종. 이게 다시 흥성하더라. 흥성. 천태종이 이제 중국에서 또 유행했기 때문에. 천태종이 흥성하는데 이 천태종 계열에서는 또 누가 또 의미가 있냐면 광종 때 의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관 이런 사람들 의미가 있어요. 의통은
중국의 5월에, 중국이 뜬지 5월이라는 나라입니다. 5월. 천태종의 13대 교조가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났고, 재관도 중국에 가서 유학합니다. 둘다 중국에서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천태사교의라는 책을 썼어요. 천태종에 대한 교리를 정리한 게 천태사교의입니다. 천태사교의. 이걸 저술하더라. 나중에 이 천태사교의는 이건 재관인데 천태사교의 주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저술을 한 사람은 의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재관 천태사교의 주. 아니요. 천태사교의. 의천 천태사교의 주. 이렇게 해서 이거 바꿔치기 하기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광종은 또 이제 승과제도도 썼다는 얘기죠. 승과제도. 숭불정책에 의해서 교종과 선종을 다 아울러서 승과제도도 마련하더라. 과거제도 자체가 광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국사나 왕사제도도 실시하고 자, 그러면 승과제도를 볼것 같으면 교종선하고 선종선도 있거든요. 교종선. 교종선을 다른 말로 교종시라 그래요. 교종시. 시험. 교종승려를 선발하는 시험이고 그다음에 선종시, 선종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선종시 이렇게도 부른다. 근데 교종승려를 선발할 때는 텍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뭘로 보냐면 화엄경으로 봐요. 화엄경. 화엄경으로 치르고 선종승려를 선발하는 시험인 선종시에서는 역대 선승들의 어록 있지 않습니까?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전등록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아, 전등록 이걸로 시험을 치러서 여기서 패스한 사람 있잖아. 일단 교종과 선종을 다 아울러서 대덕이라 그래. 대덕.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예컨대 대사라고 그럽니다. 대사. 그 다음에 그 윗단계를 중대사라고 그래. 중대사. 그 다음에 그 윗단계를 삼중대사 그래. 삼중대사라고 해.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뉩니다. 삼중대사까지는 교종승려를 선발하는 시험이나 성종승려를 선발하는 시험에서 만들어진 패스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그대로 거치거든요.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 이런 식으로 이제 승진하는데 그런데 삼중대사부터는 이제 또 나뉘어서 교종 쪽에서는 선종 쪽에서 더 높은 사람을 이제 삼중대사 이후에 교종은 뭐라고 하냐 수좌라 그래 수좌. 그 다음에 최고봉 승통이라고 합니다. 승통. 선종 쪽에서 삼중대사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사라 그래 선사. 그 다음에 최고 높은 단계를 대선사 이렇게 불러요. 대선사. 자, 그래서 여기에 승통이나 교종의 최고 수장인 승통이나 선종의 최고 높은 사람인 대선사들 중에서 국사나 왕사가 되는 겁니다. 왕사, 국사가 되는 거예요. 국사라고 하는 거는 교화의 상징이에요. 교화의 상징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사고 왕사는 왕의 고문입니다. 왕의 고문. 왕의 최측근으로서 이제 국가의 상징적인 사람은 국사지만 교단의 왕사는 이제 왕의 고문으로서 이 사람은 이제 왕 가까이 다니니까 요즘 비가 안 와서 농사가 큰일이요 뭐 이렇게 하면 기우제를 지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우제 같은 것도 지내요. 고문도 담당하고 왕의 자문 뭐 고문이라니까 또뭐 물고문하는 것 같, 자문 같은 거 담당하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이제 교화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딱 보시면 돼. 요게, 어떤 승과의 레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광종 때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승려는 뭐 면세 혜택도 있고, 사원에게는 균녀로 하여금, 귀법사로 하여금 중심 사찰로 해서 화엄종 중심으로 교단을 정비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성종, 어휴, 성종은, 억굴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성종 억굴 정책이지, 그지? 억굴 정책 이렇게 잡아주셔서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했기 때문에 유교를 불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성종이기 때문에
최승로가 신무 28주에서 주장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려 초기에 이런 흐름은 이렇다. 특히 다시 현종 때가 되면은, 초조대장경도 조판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화사도 참고하고, 현자 들어가니까 편하죠? 현종 때, 숭불정책입니다. 현화사, 흥왕사, 이런 것이 창건되는 게 바로, 현종 때다. 알아두세요. 그 현화사에 있는 17층 석탑도 유명하죠. 현화사 7층 석탑. 자, 그 다음에 불교 통합 운동의 전개. 그래서 고려 10세기 정도, 11세기 초반 정도는 요 정도인데, 이제 나중에 현덕정문, 문종의 아들이면서 숙종의 동생인 사람이 의천이거든요. 대각국사 의천. 그래서 고려시대에 승려로서는 이제 균여, 의천, 10세기는 균여, 재관 의통 요거 보고, 11세기는 대표적으로 의천 보시고,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초반에 무신집권기에 조계종단의 진울, 그 다음에 회심, 요거 이제 선종계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교종계열의 어떤 천태종에서는 요새라는 사람, 요거 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균여가 나오죠? 균여. 균여는 일단 10세기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두죠. 성상융회를 내걸었다는 거. 왜냐면 성이라고 하는 게 화엄종에서는 내면의 어떤 불성 이런 거 강조하고, 뭐 그다음에 이 법상종 쪽에서는 외면의 상 이런 건 이제 형식 이런 거 강조하는데, 이게 둘이 아니다. 성속무회 이렇게도 강조합니다. 성상융회 사상 일단 알아두시고, 보살의 실천행을 강조했다. 실천수행. 그래서 보현시원과 십일수, 요것도 남아있더라. 성속무회라고 하는 거. 균여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대각국사 의천, 오른쪽에 보시면 429쪽에 별표 하나 하십시오. 대각국사 의천. 의천은 왕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종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원효의 화쟁 사상을 아주 높게 평가했던, 그래서 화쟁국사 이렇게도 원효를 칭송했고, 불교 통합운동을 하긴 했는데 교단 통합 운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뒤에 가면 쭉 가서 예컨대 11세기에서 11세기에 앤드 12세기 중엽까지의, 이때는 사회 세력이 누구냐면은 문벌 귀족식이죠. 문벌 귀족이다 하는 무신집권기 이전까지, 이때는 의천이 크게 활약한다는 거. 의천. 그때 교종에서 파워 있는 거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화엄종하고요. 화엄종, 법상종, 요두 가지가 있었는데, 화엄종은 이게 화엄 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화엄 사상. 화엄경에 들어있는 화엄 사상. 법상종은 유식 사상을 강조합니다. 유식 사상. 만법 유식이다 해서, 세계 세계를 강조하는. 근데 이 화엄종단을 이끌던 사람은 의천인데, 왕실이 후원합니다. 왕실하고 결탁돼 있어. 화엄종단은. 반면에 유식사상은 요거는 인주 이씨 이자겸 세력하고 결탁이 돼 있습니다. 중심 사찰이 흥왕사예요. 흥왕사. 요거는 현화사. 현화사. 여기 주도한 사람은 흥왕사 주지 의천 왕자. 여기는 소현 인주 이씨입니다. 이자겸 집안인데, 서로 왕실하고 귀족하고 지원하는 종파가 달랐어. 그런데 의천은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종 내부에서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을, 의천은 교종 자체 내에서는 자기가 화엄종단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법상종 교단을. 그래놓고 의천은 선종도 있었지 않습니까? 선종도 있었는데, 선종 같은 경우에도 쭉 있었는데, 의천이, 이거 안 되겠다. 선종도, 교종 중심으로 좀 통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동 천태종을 오픈한다고. 해동 천태종.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다. 그치? 해동 천태종. 의천은 해동 천태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종 종파를 만들어요. 천태종. 이때도 중국에서 천태종이 유행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저는 해동 천태종을 오픈했는데, 여기에 선종 승려들이 많이 합류합니다. 합류를 많이 해서
얼마가 함유하니? 10분의 6 정도가 함유해. 그러니까 해동천태종을 만들고 국청사라는 절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주지로 딱 앉아있으면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 교단도 좀 통합하려고 했는데 선종 승려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원래 교종에서 시작했는데 선종 성격이 돼버리네. 선종 승려들이 더 많아. 이제 이렇게 됐던 차원이 있고 2004후에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승려들이 생겨요. 아니다 우리는 거기 합류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달마의 6대 제자가 중국의 해능선사입니다. 당나라 때 그 해능선사 밑에서 신라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그 해능선사의 제자 중에 어우 뛰어난 사람들이 워낙에 신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능선사도 봐주고 탄복을 했어. 야 이제는 앞으로 선풍은 동국신라로 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해능선사의 수행처가 조계산이거든 중국에. 그래서 그 해능선사의 산맥을 우리는 직접 계승하겠다라고 자처한 세력이 생기는데 그걸 조계종이라고 부른다. 조계종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집권기에 진율이 조계종을 창시했다 이건 아니에요. 조계종이 융성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 이미 조계종을 만들었었어. 자, 요건 이제 선종인 거죠. 완전 선종인 거죠. 그지? 예, 선종. 그래놓고 의처는 이때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교관 겸수를 내걸었다는 거예요. 교관 겸수라. 이걸 다른 말로 내외 겸전이라 이렇게 부르죠. 내외 겸전. 안과 밖을 함께 닦아야 겸비해야 하느니라. 교라고 하는 것은 교상 교리입니다. 관이라는 건 볼관, 관심, 마음을 본다. 마음을 닦아라고 하는 선종의 논리야. 선종. 근데 교상,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교종의 논리거든. 근데 교를 앞세웠기 때문에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겠다라는 논리가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아, 교관 겸수, 의천이구나. 근데 의천 때는 이게 좀 먹혔는데 의천 죽고 나서 다시 교계는 분열합니다. 통합이 안 됐다. 그냥 교단의 통합이지 교리상의 통합까지는 나가지 못한 그런 한계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 돼. 그러면 이제 그 뒤는 누구냐? 무신집권기가 되는 거죠. 문벌귀족 다음이니까. 그럼 이제 무신집권기가 되면은 이거는 12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13세기 후반까지 가면 여튼 무신집권기란 말이죠. 무신집권기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1170년부터 아우 그냥 연도 겁나 쓴다. 1270년까지. 그러면 무신들은 교종과 결탁됐던 문벌귀족 왕실과 결탁할 리가 없고 얘들을 비판하고 배척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후원하겠어요? 선종을 후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종을 후원해서 이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은 조계종이 융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계종이 흥성하더라는 거지. 진율이 오픈한 게 아니고 그 조계종단의 대표적으로 뛰어난 고승이 누구냐? 보조국사 진율, 제자 진각국사 혜심. 응? 요 흐름만 보고 책으로 정리해 줄게요. 요거라는 얘기고 그래서 무신정권은 아 조계종을 후원하고 하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천태종도 있단 말이죠. 참고로 교종 계열에서는 다시 천태종은 이제 교종 성격이 돼버렸어요. 천태종. 천태종 계열에서는 누굴 좀 봐야 되느냐? 교종 계열에서 이때는 원묘국사 요새라는 사람이 있어. 요새 원묘국사 요 사람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진울 너무나 중요하죠. 별표 한 3개 정도는 해야 돼. 하루는 10여인과 어쩌고 저쩌고. 혜심 요 사람은 유교와 불교도 하나다라고 주장한 사람. 요새도 좀 종종 나와. 요새도 자 요게 무신집권기에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지금 이렇게 교관겸수 체크 별표 하나. 그래서 사료 있죠. 429쪽 별표하십시오. 사료 의천의 천태종의 교리. 교를 배우는 사람은 내를 버리고 외를 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선을 익히는 사람들은 곧 선종 계열의 승려들은 인연 이론을 잊어버리고 내조 안만 밝히기를 좋아하니 마음만 탐구한다는 거죠. 이 모두 편비된 것이다. 치우쳐 있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성인의 가르침을 편 목적은
행을 일으키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를 구루가 조 안밖으로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내외 겸전이라 이런 말 쓴다는 거. 근데 무신집권기 이후에 불교계는 선종이 부흥하더라. 이게 조계종이야. 조계종. 자, 그래서 조계종의 어떤 융성인데 보조구사 진울 있죠? 진울은 야 맨날 정치하고 결탁해가지고 빌어먹지 말고 부처의 진심으로 돌아가자. 아, 기도와 독경과 승려들은 마음만 닦기를 강조하고 불경 읽는 걸 등한시하는데 불경도 읽어야 하느니라. 그래놓고 참선도 하고 당연히 선종에서 강조하는 거니까 여기에 노동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노동에 좀 포인트 하세요. 노동도 강조하고 그래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도노 점수 정해 쌍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을 여기다가 적으면 진울은 도노 점수 정해 쌍수를 강조하더라. 정해 쌍수 도노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깨닫는 걸 얘기해. 갑자기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그래 그거야 유레카 이거 우리가 도노라 그래. 이건 갑자기 얻는 깨달음인데 선종의 참선 수행하다가 깨닫는 걸 선종의 수행 방식이에요. 점수는 근데 내가 서른에 깨달았어도 아직은 몸이 깨달은 바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수행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완성해 가야 한다. 교종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겠다는 교리상의 통합을 강조한 이게 바로 이제 진울이죠. 정해쌍수 정도 뭐냐면은 선정이에요. 선정의 줄임말이야. 선정이 뭐냐? 참선이야. 참선. 참선. 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 이건 지혜라는 이론이거든. 이론. 경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정, 참선을 강조하는 건 선종의 논리인 것이고 이론을 강조하는 건 교종의 논리이기 때문에 쌍수 함께 닦되 선종을 앞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이게 반면에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의천은 교단의 통합. 물리적으로 진울은 교리상의 통합도 내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진율의 제자 혜심은 뭐라? 혜심은 유학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승려로 귀의합니다. 그러면서 유교와 불교도 경전을 읽어보니까 본질은 똑같다. 유불일치설. 이것도 주장하는데 또 진율은 중요한 게 이제 신앙결사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결사. 조직체를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결사라고 그러죠. 신앙결사 운동을 전개해서 그 명칭을 뭐라고 했냐. 정해결사라고 그랬어요. 정해쌍수를 실천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정해결사. 그 정해결사를 다 줄여서 정해사라고 그래. 정해사. 정해사. 그래서 요걸 원래 순천 쪽에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송광사 근처에서 정해사라는 걸 조직을 하려고 이제 딱 했는데 그 근처에 정해사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겹치니까 이걸 바꾸자 해가지고 뭐라고 바꿨냐. 수선결사라고 바꿨어요. 수선결사. 이걸 줄여서 수선사라고도 한다. 수선사. 알았죠? 여기서 사사사사 이거 모두 조직체라는 뜻이야. 회사할 때 어떤 절에서 했느냐? 수선사라는 절에서 했다 이 말이죠. 수선사. 여기서 사는 절사자예요. 절사. 알았죠? 근데 그 수선사는 오늘날 이름이 송광사라고 명칭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송광사. 여기서 사도 절사자야. 절사. 그러니까 수선사에서 수선사를 조직했다. 맞는 말이죠. 줄였으니까. 수선사에서 수선결사를 조직했다. 맞지? 수선사에서 정해결사를 조직했다. 맞지? 수선사에서 정해사를 조직했다. 줄였으니까 그것도 맞지. 예? 근데 사사가 여기서 사는 조직체사자고 여기서 사는 절사자를 얘기한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거는 조계종이고 반면에 천태종교에서는 요새라는 사람이다 그랬죠. 요새는 법화신앙을 강조합니다. 예? 예, 법화신앙. 자기 자신의 진심된 참회.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두 내 탓이로서이다. 뭐 이런 거 강조하는 입장. 법화신 참회를 강조하는 참회.
또 정토신앙도 강조했어요. 정토신앙도 강조하고 또 요새도 신앙결사 운동합니다. 결사 운동을 전개하는데 요새가 만든 신앙결사 조직이 뭐냐면 백년결사예요. 백년결사다라고 했어. 백년결사를 줄여서 백년사라고 하겠죠. 백년사. 이건 절이 아니고 조직체라는 뜻이야. 어떤 절에서 했느냐? 백년사에서 했어요. 아, 나 이거 뭔 뜻이야, 이게. 절 이름이지, 이거는. 그런데 이건 오늘날 뭘로 바뀌었냐? 아, 전남 강진 만덕사라고 바뀌었어. 만덕사.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다산 강진에 초당에 가면 거기서 한 40분, 30분 능선 타고 가면 바로 거기에 만덕산이 있습니다. 거기 만덕산에 있는 절이 만덕사예요. 요거. 그래서 민중의 호응이 높았고 무신 정권은 진을 두훈하지만 요새도 후원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불교 신앙 자정 운동을 전개했던 차원에서 지방민의 호응이 높았다. 뭐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29쪽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조계종 여기선 진을 도노 점수 청해 쌍수를 강조했다는 거. 도표까지 다 네모 박스하고 별표하셔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보조국사 진율의 정의 결사문이 보입니다. 별표 3개. 사료 원투 두개다 강조돼야 됩니다.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킨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한 마음을 단박에 깨달았다. 도노. 깨닫고 하니 깨달음은 오직 이한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니 이는 한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곳이 없느니라. 많이 나오는 사료입니다. 뭐 일심 강조했다고 맨날 원효 때리지 말고 원효가 물론 일심을 체계적으로 체와 용으로 구분한 거는 원효지만 일심 사상을 강조하지 않는 스님은 스님도 아니에요. 그냥 스야 스. 어? 자, 그리고 정은 본체고 해는 작용이다. 아, 정해 쌍수 진을 때려. 그 다음에 정해 결사문 위에 있죠. 첫 번째 사료.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 인과 약속하였다. 큰 반향은 아닐 것 같은데 10명 가지고 뭐 하겠어? 권수 정해 결사면 닫기를 권장한다. 정의 결사를 닫기를 권장하는, 조직하기를 권장하는 글. 이런 거죠. 회심. 자, 6번. 유불일치설. 그래서 이제 회심의 유불일치설. 이것은 이미 이 사람은 유교를 공부했고 경전을 파악하고 승려가 된 다음에 불교 경전을 보니까, 아유, 뜻은 둘이 아니더라. 본질은 하나지. 본질은 하나인데 우리는 매라고 하고 중국은 산이라고 하고 또 영미권에서 마운틴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표현만 다르지 동일한 현상인 것이니라. 본질은 동일하다. 이렇게 강조한. 그래서 이미 심성론의 연구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불교에서도 선종은 심성을 강조하고 또 탐구하기 때문에 이후에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상적인 바탕을 마련해줬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조계종의 사상사적 의의 이렇게 잡아. 오케이? 체크. 6번. 그 다음에 7번은요, 이거는 교정입니다. 요새 백년결사를 조직했다는 거. 법화신앙이고요. 법화신앙 강조했고, 정토신앙. 아, 서방 정토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수선사와 양립하되 단지 서로 싸운 건 아닙니다. 요새하고 진율은요, 불법 친구 같대요. 그래서 법우관계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또 몽고쳐 들어왔을 때 같이 대몽항전을 또 내세웠고 무신지권은 둘다 후원하더라. 그다음에 8번은 원간섭기야. 원간섭기는 뭐안 해보해? 불교 세속하고 타락한다 그랬죠? 스님들 개 잡아 먹고 냉면에 고기 깔고 처처 거느리고 술 팔고 이게 고려 후기에 원간섭기의 불교계의 폐단이다.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는 이런 불교계의 현실 정치와 밀접하고 세속적인 부분을 비판했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조선 건국 후에 정도전은 1398년도에 불시자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동아시아 최고의 불교 이론서, 불시, 그 석가모니시죠? 내가 정시니까 뭐 불시. 불시의 잡소리를 깜! 이게 이제 비판할 편, 불시자변이라고 하는 책이 조선 건국 후에 쓰여지더라. 이건 불교 이론을 논리적으로 공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불시자변 나오죠. 이건 조선 건국 후입니다. 알았죠? 정도전. 자, 대장경이 나와요. 대장경.
대장경은 처음에 초조 대장경, 이건 현종 때, 알았죠?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략 때, 그러니까 11세기죠. 2차 침략 때, 딱, 대장경을 간행했는데, 거란군이 물러갔다는 내용을 토대로, 야, 이거 호국불교구나. 이렇게 때려드시고, 몽고 침략으로 소실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일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교장, 요거는, 11세기에 의천이, 여기저기서, 자, 여기 보세요. 의천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경은 원래 광줄이라는 뜻이라 그래. 광줄이. 광줄이라는 거는, 자, 대장경. 광줄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경이 들어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 그래요. 불법을 율이라고 합니다. 율. 그 다음에 경과 율에 대한 아주 뛰어난 고승의 해석. 이거를 론이라 그래. 론. 그래서 경율론 이세 가지의 아주 마스터. 이 사람은 우리가 삼장법사 이렇게 부릅니다. 사오정이, 저팔계, 뭐 이런 오공이 이런 애들만 거느리는 사람은 삼장법사가 아니고 이거 다 능통한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논문이 이제 논문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론서가 뭐냐면 이론서 불교 이론서를 소초 이렇게 불러요. 소초 그러면 론소초 이런 것뭐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론소초 등을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이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대장경인데. 의천은 이런 이 불교 이론서를 여기저기서 수입합니다. 송에서, 거란에서, 거란은 이제 요죠. 일본에서 또 고려에 남아 있는 거 이거를 수입한 사람이 누구냐? 책, 의천이다. 송나라 유학까지 갔다 오면서 의천은 이걸 모아가지고 목록을 간행했어요. 목록 간행. 그걸 뭐라고 하면서 간행했냐? 의천은 신편, 제, 종, 교장, 총록이라 그랬다고. 총록, 명칭을 새롭게 편제한 교장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교장, 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서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록. 그 의천 스스로가 속장경이라고 안 했어요. 속장경이 되려면 이런 대장경에서 아직 다 간행하지 못하고 후속으로 간행한 대장경을 우리가 속장경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빠져있는 경률론을 따로 모아서 간행하든가 이래야만 속장경이 되는데 의천은 이걸 교장이라 그랬다고 본인도 이게 속장경이 아니기 때문에 목록이란 말 교장 총록이라는 거를 간행하더라. 4,700권이 넘는 아주 방대한 양을 모아서 불교 이론서를 목록을 간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에? 목록이라고 해야 되는데 곧 교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속장경이라고 하느냐면은 1911년도 일본 놈들이 이걸 보고 아 불교 이론서까지도 일본 놈들이 이걸 속장경이라고 처음으로 칭했기 때문에 일제 관학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도 관행적으로 식민사학의 영향 때문에 이게 속장경이라고 굳어져서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학자들이 그렇게 쓰지 않기로 했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의천이 한 거는 속장경이 아니고 교장을 간행했다. 불교 이론서를 간행했지 불경을 간행한 게 아니다. 하기 때문에 속장경이라고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리가 다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노땅들은 속장경이라고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개념 없이. 자, 그래서 교장도감을 간행하고 여기서 불서 목록을 간행했다는 거. 이거는 통불교 의미로 보시면 돼. 일단. 조심할 거는 송, 요, 일본 등에서 수입한 거지. 이건 뭐 송, 여진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몽고 침입으로 소실된 측면이 있고 일부만 좀 있는데. 그다음에 팔만대장경 요거는 이제 몽고 침략기. 몽고 침략기에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최후 단계에서 강화도에서 대장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고 여기서 주관해가지고 만들고 또 최충원 정권은 최후의 아버지죠. 이제 진주 지역을 시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주 남해 지역에서 분사도감이라는 대장도감에 분원을 설치하고 거기서도 각각 조판을 했어요. 무려 5천만 자 이상의 글자가 판각된 아우 엄청난 문화재가 바로 이제 팔만대장경인데, 그 팔만대장경 경판 자체가 세계 기록유산이고, 이래서 뭐 이제 만든 것을 어디에다가 보관했었냐면 강화도에 선원사가 있습니다. 그 선원사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조선 건국 후에 태조 이성계가 지금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로 옮겨놨어요. 그런 다음에 그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라는 대장경 보관하는 건물은 성종 때 완성됩니다. 성종 때 완성된 건물에 집어넣어놨죠. 그 장경판전도 세계 문화유산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인 장경판전은 창틀의 크기가 앞건물도 그 내에 위아래가 다르고, 통풍을 위해서 뒷건물도 앞건물과 서로 또 엇갈려서 창틀의 크기가 달라요. 이것은 통풍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경판전은 우진각 지붕, 창덕궁 도남문처럼 우진각 지붕은 모서리 우자, 모서리 진 이런 지붕이다. 이렇게 면과 면이 맞대어 있는. 어쨌든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략기 호국불교로 때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사상을 가시면, 유학은 고려 초기에 성종 때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했다. 물론 그 전에 광종 때 과거 제도도 실시했으니까 유교의 영향인데, 성종 때 정치 이념화했다는 거 확립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향교도 설치하고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하고 박사를 파견했다. 향교 교육을 강화하고 다 별표해야 돼, 별표. 그럼 국자감 안에는 유학부하고 기술학부로 나뉘는데, 유학부에는 국자학대학 3문학이 있다. 3품, 5품, 7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들이 입학이 가능하다. 결국은 유학부하고 기술학부를 나누는 기준은 신분입니다. 기술학부는 8품 이하하고 서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학대학 3문학, 유학부 내에 국제학대학 3문학도 신분별로 나뉘어져 있죠, 과가. 반면에 기술학부 내에 율서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별 분과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전공별 분과입니다. 자, 그래놓고 경사육학으로, 이렇게 원래는 유락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유락 인종 때 들어가요. 그래서 경사육학으로 정비되는 거, 인종 때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지방은 향교를 설치하고, 원래는 이제 성종 때는 향학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향교가 아닐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방 관리와 서민의 자제를 교육하더라. 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세기 개념이면은 11세기의 중기 2번, 여기는 11세기라고 적으시고, 11세기를 대표한, 10세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면 최승로, 12세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 해동공자로 칭송받은 사람. 이 최충은 과거 시험관이기도 했고 최고 높은 문화시중까지 올라가는 사람인데, 최충이 은퇴하고 나서 개경에 경치 좋은 곳에다가 사립학교를 최초로 세웠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제학당이라 그래. 그래서 최충이 구제학당을 세웠는데 9개의 전공 강좌지, 9개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학을 볼것 같으면 유학에서 10세기는 최승로를 좀 떠올리시고요. 최승로는 시무28조, 시무28조에서 여기서 유교 정치 이념을 제시했다는 거. 유교 정치 이념. 그 다음에 11세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면 최충인데, 최충은 나중에 죽은 뒤에 시호를 뭐라고 붙였냐면, 학문적으로 공이 컸다. 그래서 문헌공이라고 시호가 정해집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문헌공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최충이 죽기 전에 뭘 세웠다? 구제학당이라는 거 세웠다. 구제학당, 사립학교, 요거 세웠어. 구제학당. 그런데 구제학당을 여기서 들어가면은 뭐 국자감에 들어가는 것보다 과거 합격률이 높고 그러니까, 케이스를 많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걸 문헌공을 따르는 학도들이다 해가지고 문헌공도라고도 불렀다. 문헌공도. 이렇게 해서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이건 학교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11개 사립학교가 더 생겨. 11도가 더 생겨서 요거랑 합치면 사학 12도죠. 사립학교 12개 학교가 융성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관악은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겠지. 그지? 관악 위축. 자, 해서 관악이 위축되다 보니까 정부는 관악 진흥 정책을 쓴다는 얘기죠. 이것에 의해서 관악은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국자가 망가. 해서 정부는 관악 진흥 정책을 쓰더라. 정부가 관악 진흥 정책.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요게 11세기 이제 문종 때이기 때문에 11세기 문종 때입니다. 문종. 요거는 성종 때고요. 알다시피. 그러면 문종 때부터 어떤 관악 진흥 정책이 있는 것이냐? 저 때, 문종 때. 서적점을 설치하더라. 그러니까 도서를 출판하기 위한 기구. 이게 서적점이라 그래. 문종, 미음 들어가잖아. 그러면 점, 미음 때려. 그다음에 태정원 경성목 현덕정문 문 순선헌 숙종. 오, 숙종 때는 서적포라고 또 이름 바꾸더라. 서적포.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종. 오, 예종 때 겁나게 많아요. 관악진흥 정책이 되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오, 국자감을 국학이라고 불렀다. 국학. 근데 이게 국자감을 그냥 썼는데 국학이라고 약칭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국학이라고 용어를 바꾼 것인지 그거는 몰라요. 우리도 대한민국을 그냥 한국 이렇게도 부르니까. 어쨌든 국학이라고 용례를 쓰게 하고 국자감 안에 곧 국학 안에 칠제를 설치하더라. 칠제 설치. 구제에 걸맞는 전공 강좌. 참고로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냐면 무학제라고 하는 무예도 가르치는 전공이 개설됐어요. 강예제라고 그래요. 강예제. 강예제. 또 무과도 유일하게 실시했습니다. 무과 실시. 유일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인종 때 폐지되지만 무과가 잠깐 있었다. 그러니까 고려는 한 500년 가까운 나라 존속한 시기 중에 무과는 딱한 번, 이때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4년간. 그다음에 학문연구소도 이게 청연각, 보문각 설치, 양현고, 어우 장학재단이야. 현명한 선비들을 기르기 위한 기금, 양현고 설치. 이거는 장학재단입니다. 장학재단. 그다음에 네 번째 인종 때가 되면요, 인종 때, 오. 경사 육학을 정비하더라. 경사 육학 이걸 정비하고 이건 뭐냐면 경전과 이제 서울에 개경에 전공 강좌 6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자학대학 3문학 율서 산학. 이제 율학이 들어갑니다. 원래 5학이었는데. 그리고 인종 때는 서적포가 서적소로 바뀌어요. 서적소 설치. 인쇄했다. 인쇄소 이렇게 때려. 인쇄소 뭐 이런 식으로 좀 때린다든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충렬왕 때는 경사 교수도감,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는 기관, 경사 교수도감을 설치하고 문묘 안에 공자사당을 문묘라 그래. 사당. 무덤 몇 자가 아니고 공자사당인 문묘 내에 대성전을 건축하더라. 대성전 건축. 대성전은 공자나 그 제자 72명의 화상이나 또는 위패를 모셔놓는 건물을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아, 그다음에 충렬왕 때는 지금 국학이었지 않습니까? 국학을 성균감이라 그랬어요. 성균감. 성균감이라고 했다가 다시 저 충선왕 때는 충선왕 6번 충선왕 성균관이라고 했어. 근데 아버지 때 다시 또 복위했잖아. 그래서 성균관이라고 했어. 성균관. 그랬다가 아들이 다시 또 복위했잖아. 그랬을 때 성균관 여전히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예? 공민왕 때 성균관을 국자감이라 그랬어요. 아, 나 이런 씨. 예? 다시 국자감을 또 성균관이라 그랬어. 이런 씨. 그래놓고 성균관을 이제는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만들더라. 순수 유교 교육기관 기관으로 만들. 그럼 뭐야? 기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자감이라는 국립대학에서 기술학을 가르친 것은 고려시대밖에 없습니다. 조선은 그래서 순수 유교만 가르치지 교육기관이지 기술학은 해당 관청에서 알아서 교육시켰습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문과 도 실시하고 전시도 실시하고 전시 실시 임금 앞에서 친시험 보는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양왕 서적원 이것도 설치하더라 뭐 이런 게 있네 서적소가 다시 또 이제 서적원이 되는 거죠 아, 요게 이제 관악진흥정책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종 때가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되. 자, 그런데 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 전부 다 이 구제학당 가가지고 다 이게 다 개경 안에 있는 겁니다. 아, 사학12도가 융성하는 거는 다 개경 안에서요. 개경 밖에 이러면 안 돼. 개경 안에서. 근데 최충은 과거 시험관이었단 말이야. 지공거라 그래. 지공거. 이 사람이 이 시험관인데 시험관하고 학생 제자죠. 이 지공거를 우리가 좌주라 그래. 좌주는 스승입니다. 스승이대. 그래서 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합격자를 문생이라 그래가지고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로 얽혀가지고 평생 간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평생 유지. 오히려 문벌귀족의 폐쇄성을 강화시켜. 그러니까 여기서 합격자들이 와가지고 여름방학 때 와서 시험 테스트하고 시험 문제 내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케이스가 많이 알려지겠죠. 그래서 문벌귀족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단점이 되더란 말이죠. 그죠? 단점. 조선은요, 과거 합격자하고 좌주, 곧 직원과하고 시험관하고 아무런 관계 아닙니다. 근데 고려는 이렇게 평생 얽혀가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로 얽혀서 평생 유지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 출신자가 스승한테 문안 인사 오면서 아 스승님 이번에 제 동생이 시험을 보는데 그러냐 해가지고 이제 케이스 많이 알려주고 그러겠죠. 합격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432쪽도 정리가 됐고 오른쪽에 433쪽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았죠? 자, 관악진흥정책 이렇게 있다 알아두시고요. 사학12도 중에서는 문헌공도 한 명만 알아주세요. 하나만 알아주세요. 학교명 설립자는 시중이었던 최충 문화시중 줄임말입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다 개경 안에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사료가 나오죠. 서경이 행차에서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다. 태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12목 나오면 무조건 성종이지. 그 다음에 성종 때 2번, 3번을 묶어서 성종 때 교육 조서를 반포해서 교육위원님의 인재를 얻을 수 없느니라 해가지고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후기에 가면은 충렬왕 때 교육재단, 서막전, 양현고 재단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여기도 적으면 되죠. 서막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돼. 충렬왕 때. 자, 공민왕은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의 발달. 자, 유학은 원시 유학도 있지만 고려시기 오면 예컨대 전기, 초기 전기, 중기 이렇게 갔을 때 문벌귀족 우신, 권문세족 이렇게 신신사대부 갈 때 고려 전기는 통상 무신집권기까지는 훈고학적 전통이 강합니다. 훈고학이라는 것은 유교 경전의 글자의 자꾸 해석에 치중하는 것 이걸 훈고학이라 그래. 반면에 고려 후기의 성리학, 누구 안향 동그라미 하십시오. 안향 아주 중요합니다. 안향 충렬왕 때 남송의 주자가 집대성한 남송의 주자 성리학이 전래됐다는 얘기죠. 요거는 안향. 그래서 주자를 흠모했기 때문에 주자의 호가 회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양을
회헌 뭐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회헌이라고 자기 호도 짓고 안양이 풍기 사람이에요. 경상북도 풍기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안양이 성리학을 보급시켰기 때문에 조선시대 16세기의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은 안양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성리학을 막고 조선 유교주의 중에서도 성리학 일변도니까 해서 안양의 출신지였던 이 풍기에 자기가 군수로 있으니까 이옛 절터 몽고 침략으로 전란으로 해서 이제 소실됐던 그빈 절터가 있었는데 그 공간에다가 서원을 세웠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백운동 서원입니다. 서원도 최초는 주자가 세웠죠. 남宋 시기에 백록동 서원이라고 세웠는데 이름도 비슷하게 따가지고 백운동 서원이다 이렇게 이제 중종 때 세웠는데 사설이죠. 세웠는데 요게 후임 풍기 군수로 와 있었던 이황은 명종 때 아, 이거 훌륭한 전통이 있는데, 왕한테 건의해가지고, 전하, 이거 액자 하나만 써주세요. 해가지고, 액자를 딱 명종이 써줬는데, 뭐라고 써줬냐. 소수서원이라고 써준 겁니다. 이을소, 닦을수, 선현의 뜻을 이어 닦아라. 라는 의미로, 액자를 하사해줬기 때문에,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는 거지. 그냥 주나? 왕이 주는데, 그지? 노비도 주고, 서적도 주고, 토지도 주고, 세금도 면제시키고 그랬던 거야. 사원이 아니라 서원이죠, 이제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성리학,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범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소학, 주자 가례, 그다음에 가묘, 집안의 사당 이런 거를 설치하고 보급시키더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초기 의미 있는 사람 최승로, 그다음에 중기, 오, 최충, 12세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11세기는, 예컨대, 최충이라면 12세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김부식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김부식. 13세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안향이에요. 13세기 말, 안향. 오,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성리학 보급. 성리학을 보급하더라는 거. 그 다음에 14세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재현을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흥 4대부인데, 신흥 4대부. 그 신흥 4대부 중에서 이재현. 이색. 이색의 제자들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정몽주, 정도전. 둘이 또 나뉘죠. 정몽주 쪽이 이제 점진 개혁파, 점진 개혁파. 반면에 정도전 쪽이 이제 급진 혁명파가 되는 거죠, 그치? 급진 혁명파. 정몽주는 고려가 썩은 건다 알지만, 에이야 기둥이나 이런 건 냅두고 물청소만 하자. 반면에 정도전 안 된다. 이미 낡았다.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이쪽에서 역성혁명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해서 왕조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1392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모두 배불론자다 이렇게 보시고요. 435쪽에 보시면은 안향 얘기가 맨 밑에 사료가 나옵니다. 그죠? 성리학 수용과 발전, 안향은 어쩌고저쩌고 안향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사료, 이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 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이색도 동그라미 하세요. 목은 이색, 그 다음에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뭐 고려말 삼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넘겨보시면은 436쪽, 7쪽, 8쪽, 9쪽은 각각 인물탐구란을 뒀기 때문에 여러분 요것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도교는 여러분들 그때 삼국시기 할때 도교를 주제사로 조선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440부터 441조까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 역사학이 나오거든요. 자, 역사학은 잠깐 쉬었다 갈게요.